한류수도에서 이 아름다운 약속이 딱 한류수도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제1회 난망산 가요제 2부 진행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민수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가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핀잔을 주었다 합니다. 반대로 KBS 전국 노래자랑 크잖아요. 역사도 깊고. 근데 우리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옛날에 노래자랑이었죠. 요즘 가요제죠. 가요제는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는 가수가 될 수 있는 지망생 또 가수를 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 게 가요제입니다. 오늘 아주 그 전국에서 모인 21팀의 멋진 동양들 기대주가 여러분을 반겨줄 거고요. 자, 제가 왜 사실 전 이 프로그램에 제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세팅하세요. 하세요. 그 통영시 지회 우리 김정훈 그 감사님이죠. 감사님이 지휘하는 동백예술단이죠. 예, 동백예술단 장구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데 공연 때문에 준비하신 분이 조금 몇 분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또 영광도 갖게 됐고요. 준비. 자, 오늘은 대한민국 향토가 가수들의 아버지 유효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유효다 회장님도 와 계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노래했던 사천 지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30개 지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지회장님 오시는데 이따가 또 우리 지회장님의 또 멋진 노래도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하나 지회장님의 제1회 남망산 향토가요제죠. 전국 가요제를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자, 가자! 그
당신 나를